everybody, I am Cayly Robin, the bird behind the blog Bird and Bean. I am so looking forward to sharing my adventures with you this weekend as I will be going to Seoul, South Korea. Come and join me. That's a bit creepy. Come on, children. It's just another trend. Hello, 그리고 저는 현재 프리츠 커피에서 바리스타 겸 오너를 맡고 있습니다. 프리츠 커피는 원래는 바리스타 팀이었어요. 바리스타 팀이었다는 거는 제가 WBC를 준비하던 시기에 저하고 같이 모여있던 총 6명의 멤버가 WBC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카페를 시작한 거예요. 그 전에 사전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공유를 했던 사실은 어떤 한국의 대부분의 이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좀 없애보자 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공동체 같은 개념의 카페를 오픈하게 된 게 프리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국의 커피 시장은 크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 한 가지 있고 부정적인 면이 한 가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고 그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좀 나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문화에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은 커피가 굉장히 쉽게 다가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몰두를 하게 된다는 거고 너무 많은 카페들이 오픈을 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카페들이 현재 가격에 대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.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수준은 굉장히 많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반대로 커피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현재의 한국의 커피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첫 번째는 당장 짧은 계획을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공장을 오픈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팩토리가 되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카페와 공장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시킬 텐데 이렇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현재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두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. 그리고 이것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긴 미래를 보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.